역병이 돈다니 그게 사실이오? 예. 조보소로 기별이 들어왔기에 확인해 보았사운데 전국 곳곳에서 역병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도성 안팎은 물론이요 경기도에만 10여 곳에 달아옵니다. 환자들의 증세는 어떻소? 어떤 종류의 역병이냔 말이오? 이 질뿐 아니라 역지대 두창까지 그 종류와 증세가 제각각 다른 역병이라 하옵니다. 또한 보통의 역병보다 그 병세가 강해서 발병한 자들은 모두 심각한 상태라 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좌상? 일단 환자나 시신은 발견하는 대로 활인서에 모아 더 이상 역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옵고 진제장을 세워 환자들에게 구휼미를 내리시옵소서. 그리하시오. 좌상의 책임하에 어떻게든 역병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오. 또한 조부소에 일러 역병에 관한 기별이 오거든 지체하지 말고 내게 알리라 하시오. 예, 전하. 한겨울에 역병이라니 무슨 난리람? 네, 잠시 다녀오리다. 먼저 회의들 하고 계시오. 아니, 대감! 좌상 대감! 좌상 대감께서 불러서 왔네. 안에 계시는가? 네, 안으로 드시죠.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겐가? 무슨 짓이라뇨? 전국 각지에서 이질의 역질의 두창까지 창궐하고 있네. 한 번에 몇 가지 역병이 돌 리는 없으니 누군가 일부러 퍼뜨리고 있다는 건데. 자네가 그랬나? 아, 제가 무슨 수로 그런 병을 퍼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정을 일으키기 전에 자네가 어떤 병이든 부릴 수 있으니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때는 그저... 대감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본 말씀이었습니다. 반정에 나서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루마린 내 시종을 빈손으로 그냥 보냈던데 두루마린 가져왔나? 수빈이 그 두루마린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쓸모가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네. 지금이라도 와서 사람을 보내 가져오라고 하게. 내드리지 못합니다. 뭐라? 이놈이! 대신 드릴 게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아니, 이건... 치부책입니다. 거기에 적힌 것들이 다 누구 덕분에 얻으신 건지 잊으신 겁니까? 반정 당시 제가 폐주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드리지 않았다면 이 많은 걸 일구지 못하셨을 겁니다. 폐주의 재산을 왕실에 귀속시키지 않고 전부 착복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찌 되실지 그게 걱정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노비보다 못한 전껏 주제에 감히 날 협박하려더라. 어디 세상에 다 밝혀보거라. 그럼 내 밑을 닦던 내 놈도 무사할 줄 아느냐? 네, 소인은 천한 놈입니다. 아비도 모르는 무당의 자식이니 소인보다 천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
구정물 통에 머리를 쳐박고 먹을 걸 찾는 개나 돼지도 소인보다는 나은 신세지요. 그 때문에 소인은 진작부터 홍길동을 따라 나섰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홍길동의 말에 혹했지요. 들이닥치지 못해! 홍길동에게 배운 잔재주로 감히 나에게... 잊으셨나 본데 좌상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준 건 납니다. 나는 홍길동과 다르다. 홍길동은 남쪽의 작은 섬 율도에 가서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자고 했지. 우리를 개나 돼지처럼 부렸던 너희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이다. 나는 홍길동처럼 도망치진 않을 것이야. 조선을 뒤엎을 것이야. 우리를 짐승보다도 천하게 대해왔던 너희들에게 우리가 당한 그대로 되갚아줄 것이. 살려주시게. 제발 살려만 주시게. 이제부터 제가 필요한 일을 대신 해줘야겠습니다. 알겠네. 모든 필요한 건 말만 하게 내가 다 들어주겠네. 그럼 그리 알고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불러 계시옵니까? 앉거라. 마수이 다녀갔다던데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버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별것 아니다. 이걸 포도대장에게 은밀히 전하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알 것 없고 기별지 관리를 잘하거라. 기별지에 역병에 대한 소식 외에는 아무것도 싣지 못하게 하거라.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예. 기다려거라, 마숙. 언젠가 이 수모를 몇 배로 갚아줄 것이야. 화약에 비해 너무 덜 파였습니다. 단단한 것이 화강암인 것 같구나. 갱도를 파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화약은 좌상이 대줄 것이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파내야 해. 예. 역병이 가라앉기 전에 최대한 깊이 파들어가야 한다. 뭐 좀 알아냈나? 예. 그게요, 별게 없어요. 은장이들은 벌써 죽었거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 딴 일을 한대요. 은장이 은자도 못 꺼내게 하더라니까요. 잡혀간다고. 그래? 다른 소식은? 없어요.
뭐 가는 곳마다 역병 때문에 난리라는 것밖에. 근데 조선 땅에 전쟁 터져요? 전쟁? 지방 무기고에서 은밀히 화약을 옮긴다는 말들이 있어서요. 아, 이거 아무래도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화약을 옮긴다고? 어디로 옮기는데? 그건 모르겠다던데요? 그걸 알아왔어야지, 그걸! 다시 알아오라 그래. 우리 애들을 또 내려보내요? 더 조사해봐, 어? 자, 이걸로 그 애들 노잣돈 좀 팍팍 더 주고, 더 시켜. 중간에 떼먹지 말고. 뭐 이걸 바란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형. 근데 이번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아무튼 각 지방의 모든 소식은 죄다 알아오라 그래.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예. 아, 이래 안 떨어지나 그래. 아직 뛰지 마. 아, 그럼 언제 뛰라고 해요, 그래? 아, 지금 안 뛰는 거 주소는 얇으면 내를 나중에 죽일라 갈 텐데, 고마. 시끄럽다, 이놈아. 아이고, 나리요. 뭐, 그렇지도 아니고, 뭐, 그 TV 쌉니까, 그래? 아, 봐봐요. 온통 뭐, 연병 얘기밖에 더 있어요, 그래. 다른 건 없어? 어? 오늘은 기별지 이게 다야? 예. 아, 이상하네. 분명히 움직일 때가 됐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연병이 움직인다고요? 아휴, 시끄러워. 아휴. 아 참, 그러고 보니까네. 아까 그 추수어른이 아니었습니까? 기별지 몇 장 가거든데. 오규가? 나리요, 나리요. 아니, 오규 이놈이 한겨울에 직접 세초를 할 일은 없고 기별지를. 대체 왜 속는 거지? 응, 여기 있었구만.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근자에 들어 강원도 일대에서는 화적이 자주 출몰한다. 화적? 또한 조침령 일대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 땅울림 소리가 사방 10리가 넘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 지진? 뭐 이런 쓸데없는 기별지를 숨겨놓은 거야? 가만. 지진이라고? 아, 왔다요! 강원도 쪽에서 온 기별지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 여기구만. 지진이 났다면 분명 강릉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땅울림이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지진이 났다는 말이 없어. 여기도 없고. 다른 곳에선 들리지 않는 땅울림이 조침령에서만 들렸다는 건 그래, 화약을 터뜨린 거야. 이제야 흔적을 찾았구나. 와예, 송구 니는 또 내처럼 가만히 흉내내고 있으라. 그 얘기 하려고 했지. 아니다. 이제 도력이 약해져서 더 이상 도수를 부릴 수가 없어. 축지법을 쓸 수도 없으니 지금 당장 조침령으로 갈 수도 없고. 아, 그럼 어쩝니까 그래? 아, 도수를 못 주면 말짱 흑가 아닙니까 그래? 내 잠시 나갔다 오마. 응? 아, 나리오! 나리! 아이고야, 아니, 도수를 못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일한테 좀 적극적으로 배워드리는 건데. 그럼. 응? 아니, 어떻게 들어온 게냐, 대궐 안을. 임금을 만나게 해주시오. 조선의 임금을 만나야겠소. 이놈이 무엄하게 니놈이 누군 줄 알고 지엄하신 주상 전하를 만나게 한단 말이냐? 널 당장 체포하겠다.
여기서 기다리겠소. 임금께 전하시오. 전우치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어떤 자인지 믿을 수가 없는 자이옵니다, 전하. 그 자의 도술이 신통하다고 상선도 직접 봤소. 예, 전하. 함부로 만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야심한 시각이 아니옵니까? 아니다, 그럴 것 없다. 과인은 만나보고 싶구나. 그 자를 대전으로 들라 해라. 그대가 전우치인가? 그렇소. 과인을 보자 했다고? 그렇소. 저 사술 쓰는 자를 당장 포박하라!